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수업 진행하기 앞서서 저번 주 목요일 화요일날 모든 이야기의 기관 사정으로 수업 진행하기 못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미래면 경연대회 스티커 기준 안 해주셨는데 지금 아직 신청기가 많이 남았어도 나중에 신청하면은 늦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청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도 저번주랑 마찬가지로 우리 미래면 경연대회 때 할 동작들 다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틀 연속 빠져가지고 아마 까먹으신 분들 많을 텐데 오늘도 하는 동작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업 시작 전에 준비 운동 하고 저희 여덟 가지 동작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상식기로 20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자, 앉았다 일어나게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자, 무릎 돌려주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자, 왼쪽부터 짧게 눌러주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길게 한번 가볼게요. 다리를 쭉 펴주시고, 길게 뻗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상태로 자세만 반대쪽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일어나 주시고요. 자, 저희 허리 잡고 허리 돌려 준비할게요. 네, 일어나 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자, 어깨 잡고 어깨 돌려보기 할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자, 목도 돌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저희 코끼리포 할 건데, 자, 이쪽 손이 왼쪽으로 가게끔 해주시고요. 자, 손을, 팔을 쭉 늘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대로 바꿔볼게요. 다시 반대쪽 쭉 늘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 팔을 위로 올려주시면 팔꿈치 잡고 뒤쪽을 좀 늘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쪽 손 교차시켜서 바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손 풀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리 넓게 벌려주세요. 네, 옆에 있는 사람과 조금 떨어져주시고요. 다리를 좀 넓게 벌려볼게요. 넓게 벌려주셨으면은, 네, 왼발, 네, 왼발에 있는 좀 발목으로, 네, 양손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자, 이번에 오른쪽 발, 발목, 양손으로 잡게 할 거예요. 시작.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손바닥이 내 바닥으로 갈 건데, 내 손바닥을 찍으실 분들은 찍어주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손가락만 바닥에 대주시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허리 손 대주시고요. 자, 우리 고개를 천장 살짝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수업 전에 항상 했던 밸런스 운동 가볼게요. 자, 우리 오른발, 왼발부터 진행했었죠. 두 손 깍지 껴주시고, 왼발 올려서 10초 버텨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자, 안 되시는 분들은 뒤에 사물 같은 거 맞죠? 잡고 해주셔도 됩니다. 자, 오른발 들고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 왼발을 다시 잡고, 발목을 잡고, 뒤로 좀 뻗어줄 건데, 자, 놀고 있는 팔을 앞으로 좀 뻗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지막 반대발 해볼게요. 반대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지막으로, 자, 저희 경연대 3번 동작이죠. 3번 동작 점프 10번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점프 준비. 자,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러면은 경연대회 연습 3주차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늘푸르센 기가 화면 꺼져있는데 켜주실 수 있나요? 네, 화면 꺼져있는 기가 이거는요, 늘푸르센 꺼져있는데, 꺼져있으면 동작 하시는 거 안 보여서 제가 피드백을 못 해드리니까 화면 켜실 수 있으면 켜주시고, 그리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 목요일, 이번 주 화요일 수업 진행을 못 했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많이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다시 해볼 건데, 혹시 기억나시는 동작 있으시면 화면 앞에서 보여주실래요? 아, 저 이 동작 기억나시는 거. 네, 약간 슬프네요, 지금, 화면이. 네, 기억나시, 맞아요, 신지용 씨. 좋아요. 우리 신지용 씨. 자, 기억 못 하신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 동작은 제자리에서 걷기였어요. 제자리에서 걷기인데, 걸을 때 걸으면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그대로 걸을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 팔이랑 다리 교차하면서 반대손 반대발 교차하면서 앞으로 가는 동작 좀 배워봤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화면 보시고 제자리 걷기. 네, 유출 동그라미. 제자리 걷기, 제자리 걷기. 나래 주관도 걷기 한번 해볼게요, 같이. 네, 제자리 걷기. 그 자리에서 걷는 거였어요. 제자리 걷기에서 팔 위아래로. 좋아요. 제자리 걷기였어요. 걸을 때 다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도 같이, 팔도 왼팔, 오른팔 동그라미면서 위아래로. 네, 걷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우리 걷기. 걷기 10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사람들이 조금만 더 빨리 걸어주세요. 조금만 더 빨리 걸어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랜만에서 그런가 동작이 다들 안 되네요. 네. 네. 역시 계속 했어야 되는데. 걷기 동작 할 때는 무릎을 너무 높게 안 해셔도 돼요. 너무 높게 들리다 보니까 이게 팔이나 안 맞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높게 안 드셔도 되고, 그냥 가볍게 앞으로 상관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10번. 자, 준비하시고 똑같이 10번 할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랜만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가자기 걷기예요, 걷기.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끼리 10번. 자, 준비 여러분들끼리 할 거예요. 저희 안 합니다. 방금 했던 거 생각하셔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잘하네요. 이제 일곱, 팔곱, 여덟, 아홉, 열. 자, 지금 다리만 신경 써서 팔 안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팔도 꼭 신경 쓰셔야 돼요. 팔이랑 다리 같이 쓰는 거. 그 다음은 우리 두 번째 동작은 달리기 동작이었어요. 달리기 동작인데 우리 그전에는 원래 팔 움직이면서 달렸었는데 우리 이거 비대면 강연회를 할 때는 팔을 고정했었어요. 내 배꼽 앞으로 고정하고 다리만 뒤로 가볍게 통통통 뛰었었어요. 그죠? 팔 고정하고 다리만. 자, 나도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보시면서 팔 고정하고 다리만 가볍게. 좋아요. 자, 나래주간 또 따라 하시고, 동그라미. 네, 가볍게 팔 고정하고 뛰는 것 같아요. 왜 팔을 고정했었냐면, 우리 걷기처럼 팔다리 다 신경쓰면 문제 안 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팔을 아예 고정하고 다리만 쓰기로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10번 해볼게요. 자, 팔 고정하시고, 준비. 자, 10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신지용 씨 잘하고 계시고, 지금 보니까, 지금 동작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수업 초반인데 벌써 힘드신 거 아니죠? 너무 네. 오랜만에 해서. 네, 오랜만에 해가지고, 못 따라오시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팔 고정하고, 그 상태로 다리만 뒤로 가면서 하는 거였어요. 이것도 10번 다시. 자, 준비. 팔 고정하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좋아요. 슬슬 올라오시네요 이제 몸 좀. 네. 우리 첫 번째 동작이랑 두 번째 동작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동작은 제자리 걷기였어요. 팔다리 같이 하는 거. 제자리 걷기.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팔 고정하고 뛰기, 가볍게 뛰기였어요. 네, 걷기랑 뛰기 동작 다섯 번씩 한번 해볼게요. 걷기 다섯 번 하고 바로 뛰기 다섯 번 할 거예요. 준비. 준비. 걷기부터 팔다리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팔 고정하고 이번 달리기 다섯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세 번째 동작은 두 발 정도였어요. 우리 아까 준비 운동 많이 갖고 했었죠. 제자리에 서서 팔을 치면서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하시죠? 이거 우리 준비 운동 때 항상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두 발 정도입니다. 네, 두 발이 중요한 거는 우리 두 발이 동시에 붙어서 붙은 거예요. 보시면은 한쪽 발로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두 발 동시에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올 거예요. 자, 다섯 번 해볼게요. 준비. 다섯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이거는 다른 동작에 비해서 덜 까먹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할 건데 다리 다시 한번 신경 쓰셔야 돼요. 동시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다섯 번 준비.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우리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동작. 자,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거 뭐였죠? 첫 번째 동작. 그렇죠. 걷기였어요. 첫 번째 동작. 네. 걷기 동작이었어요. 걷기. 두 번째 동작 뭐였죠? 두 번째 동작. 두 번째는 걷기보다 좀 빠른 거.
팔 구동하고 뛰는 거. 그렇죠. 달리기였어요. 자, 방금 네. 배운 세 번째 동작 뭐였죠? 세 번째 동작. 자, 지금 우리가 했던 거. 그렇죠. 좋아졌어요. 두발 점프. 네, 좋아요. 그 다음, 우리 네 번째 동작은 많이 하던 거예요. 스쿼트 동작이었어요. 이걸 때는 다리 조금만 더 넓게 벌려주고. 팔 앞으로 하고 그대로 내려갔다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앉았다가 일어나기. 이때 너무 몸을 앞으로 쏠리거나 너무 뒤로 가지 않게 허리 각 유지하고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건데, 원래는 여기 우리 선생님들처럼 내려갔을 때 엉덩이랑 무릎이랑 일자가 되거나 엉덩이도 내려가줘야 돼요. 근데 이게 연속 동작을 하다 보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덜 앉아도 되니까 운동할 때 멈추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내려왔다 올라오는 거 신경 쓰셔야 돼요. 이거 다섯 번 해볼게요. 다섯 번. 자, 준비.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설명해드렸는데, 하다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이 있어요. 허리가 바로 접히면 안 돼요. 허리 세운 상태로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렇죠. 올라오는 거, 이거 신경 쓰셔야 돼요. 앞으로 인사듯이 내려가면 안 돼요. 자, 다시 다섯 번 해볼게요. 자, 준비. 준비. 다섯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지금 우리 여덟 개 중에 네 개 배웠어요. 네 개. 여덟 개 중에 네 개 배웠고, 다시 첫 번째 걷기, 첫 번째 걷기, 두 번째 뛰기, 세 번째 제자리에서 두 발 동시에 점프, 네 번째 그대로 스쿼트였어요. 기억하시죠? 자, 절반 배워봤고, 자, 다섯 번째 동작은 우리 런지였어요. 허리에 손 잡고 왼발부터 앞으로 쭉 나갔다가 무릎 굽혀주고 돌아오기. 그 다음 우리 반대 오른발 앞으로 갔다가 무릎 굽혔다가 돌아오기. 기억하시죠? 왼발부터 앞으로 쭉 갔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 오른발. 기억하시죠? 이거 많이 했었던 동작인데, 할 때는 우리 허리에 손 올리기로 했어요. 허리에 손. 중심 잡기 좋게 허리에 손 올리고, 그 다음 원래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중심 잡기 힘드신 분들은 발 조금 옆으로, 대각선으로 해서 중심 잡기 편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왼발, 오른발 해서 우리 다섯 번만 해볼게요. 준비. 왼발부터 할 거예요. 시작. 하나. 둘. 네, 다섯. 좋아요. 이거 할 때 너무 빠르게 안 해도 돼요. 빠르게 안 하고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우리 숫자, 합의한 숫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다시. 이거 할 때도 다리 너무 멀리 앞으로 안 가도 돼요. 조금만 되니까 확실히 내려갔다 올라오는 걸로. 자, 준비. 왼발부터 다섯 번 다시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지금 우리 다섯 개 동작 배웠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우리 체스트 플라이 동작이에요. 팔 앞으로 우리 환승할 때처럼 모아주세요. 이 상태로 그대로 쭉 옆으로 걸었다가 다시 가슴 모으고, 다시 쭉 걸었다가 다시 모으고, 쉬죠? 그리고 활짝한 동작이다. 그대로 팔 옆으로 다시 모으고, 옆으로면 그대로 갔다가 다시 모으는 거예요. 네, 허리가 너무 뒤로 빠져있으면 안 돼요. 자, 이것도 우리 이거 열 번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동작 기억하시죠? 지금 우리말 앞에 계신 분 보니까 팔을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팔 각도 세워서 옆으로 쭉 드시고 이거 신경 쓰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다섯 번만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우리 이렇게 해서 1번부터 6번 동작까지 배워봤어요. 지금 시간이 21분 거의 다 됐으니까 21분 됐으니까 25분까지 네. 화장실 갔다 오신 분들 갔다 오시고 우리 드신 분들 모시고 25분까지 화면 앞으로 보여주세요. 네, 다 오신 것 같으니까 네, 25분이 됐습니다. 수업 바로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배웠던 동작들 다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처음 뭐였죠? 시기가 처음 배웠던 거 그렇죠. 우리 걷기 동작 배웠어요. 처음이 걷기였죠. 걷기 걷기였고 두 번째 동작 먼저 두 번째 동작 뛰기 맞아요. 팔 고정하고 뛰기. 그 다음 세 번째 동작 뭐였죠? 세 번째 동작 제자리에서 점프. 제자리 점프였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동작. 네 번째 동작 뭐였죠? 네,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이었어요. 스쿼트. 그 다음 다섯 번째 뭐였죠? 다섯 번째 허리 흔들고 그렇죠. 런지 동작 다리 하나씩 앞으로 왔다가 굽혀지는 거. 그러면 여섯 번째 동작 뭐였죠? 마지막 여섯 번째 동작 스플라이였어요. 이 팔리기까지 해서 팔 연결했다가 모으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 여섯 가지 동작을 배우고 쉬는 시간 가졌었어요. 그래서 남은 두 동작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일곱 번째 동작은 랩클다운이라는 동작이에요. 헬스장 가면은 항상 있는 기구인데 드론보하는 기구인데 우리 턱걸이 기억하시죠? 쉽게 말해서 턱걸이 한다 생각하고 여기 가상의 막대기다 생각하고 이 상태로 그대로 내 몸쪽으로 끌어다닐 거예요. 끌어다니고 다시 올리고 다시 내 몸쪽으로 다시 올리고 다시 내 몸쪽으로 올리고. 자, 지금 다 따라오고 계시죠? 자, 위에 여기 막대기 있어요. 막대기 잡고 그대로 내 몸쪽으로 끌어들이고 올리고 끌어들이고 올리고. 쉽죠? 우리 이거 다섯 번 해볼게요. 다섯 번. 자, 준비 다섯 번. 다섯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네,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거 할 때 몸을 좁게 하지 마시고 넓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살짝 우리 몸이 Y자가 되게. 자, 다시 해볼게요. 다섯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볼게요. 다섯 번 여러분들끼리. 네, 준비 동작입니다. 준비는 우리 위에서 시작할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우리 팔벌리 높이뛰기 기억하시죠? 팔벌리 높이뛰기. 자, 이거 할 건데 이거 그냥 하면은 또 막 동작 잘 안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부분 동작으로 나눠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하나 하면은 차렷해서 하나 둘 하면은 다시 차렷 둘 자, 셋 하면은 머리 위로 셋 넷 하면 다시 차렷.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동작 네 개로 나눌 거예요. 하나 하면은 차렷해서 옆으로. 자, 둘 하면은 다시 차렷. 자, 셋 하면 머리 위로 올리고 넷 하면 다시 차렷. 자, 이해하셨죠? 그럼 두 동작에 맞춰서 우리 일단 세 번만
할게요. 세 번.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자, 이거 할 때 중요한 게 우리가 왜 두 동작으로 나누냐면, 팔을 계속 위로, 옆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갔다가 정확하게 하려고. 팔 옆으로 갔다가 머리 위로 하는 거 정확하게 하려고 두 동작 나눠봤어요. 자, 하나 할 때는 팔이 내 몸 옆으로 일자가 되게, 일자가 되게, 하나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둘 할 때 다시 차려. 셋 할 때는 머리 위로, 넷에서 다시 차려. 자,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번에 다섯 번 해볼게요. 자, 준비. 다섯 번.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아, 좋아요. 우리 할 때 점프도 하는 거예요, 점프도. 계속. 하나, 둘, 셋. 이거 팔 안 하면은 다 점프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할 때마다. 그러니까 동작마다 다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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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만 다시 같이 해볼게요. 세 번. 자, 준비.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이제 다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끼리 마지막으로 다섯 번만 해볼게요. 자, 준비. 준비. 다섯 번 해볼 거예요. 다섯 번.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여덟 동작 다시 배워봤어요. 다시 배워봤는데, 그 분명히 또 첫 번째 동작부터 여덟 번째 동작까지 기억 안 나시는 게 한두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다시 한 번씩 따라해보고 마지막으로 노래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우리 1번 동작부터 다섯 번씩 해볼게요. 1번 동작 뭐였죠? 그렇죠. 오늘 걷기 동작이 있어. 걷기 동작. 걷기 다섯 번 한번 해볼게요. 걷기 할 때 우리 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도 같이 움직이기로 얘기했었어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걷기 동작이었어요. 이번에 두 번째 동작 뭐였죠? 두 번째 동작. 오, 밑줄 당기 시즌 맞아요. 이 달리기 동작이었어요. 우리 달리기 동작에서 주의할 거는 팔 고정이었어요. 팔 고정하고 배꼽 앞으로 고정하고 그다음에 가볍게 꽁꽁 붙이는 거. 이것도 다섯 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동작 뭐였죠? 세 번째 동작. 오, 신지영 씨 밑줄 당기. 네. 오, 오늘 밑줄 당기 분들이랑 신지영 씨가 잘 맞추시네요. 네, 제자리 점프였어요. 제자리에서 그대로 팔을 같이 점프하는 거. 이거 중요한 점은 발, 발이 양발이 같이 점프했다 같이 내려오는 거. 그러면 이것도 다섯 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그 다음 네 번째 동작 뭐였죠? 우리 많이 했던 거 네 번째 동작. 자, 네 번째 동작. 그렇죠. 스쿼트 동작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 좀 넓게 올려주고. 이거 할 때 우리 내려갈 때 앞으로 인사하면서 내려가지 않게 해서요. 허리 세운 상태로 다섯 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우, 방금 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 절반했어요. 그럼 다섯 번째 동작 뭐였죠? 어, 맞아요. 런지 동작이었어요. 다리 하나씩 왼발부터 앞으로 왔다가 굽히고 돌아오고, 발목 가서 오른발 굽히고 돌아오고. 네, 왼발 오른발 교차하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이것도 다섯 번. 준비. 시작. 하나,
다섯, 좋아요. 그 다음 우리 여섯 번째 동작 뭐였죠? 오, 신지영 씨, 맞아요. 우리 체스트 플랭크 동작이었어요. 다섯 호흡이 이거 화이팅 자세에서 팔 그대로 옆으로. 그 중요한 거는 우리 팔이 이 직각이 되는 거 유지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다시 모았다가 벌리고 모았다가 벌리고 이거 다섯 번 해볼게요. 준비, 모은 상태로 시작할 거예요. 자, 손 모으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거 모았을 때는 손등이 앞으로 보고 있고 벌렸을 때는 우리 손바닥이 앞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동작 뭐였죠? 쉬는 시간 하고 바로 배운 거. 그렇죠. 만세에서 내려올 램프 다운. 자, 여기 위에 막대기다 생각하고. 자, 다섯 번 시작. 내 몸 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그 다음, 우리 마지막, 여덟 번째 동작 뭐였죠? 부분 동작 나눠서 들어가세요. 그렇죠. 팔걸이 높이 뛰기. 부분 동작 가지고 팔걸이 높이 뛰기 해볼게요. 다섯 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자, 이렇게 우리 1번부터 8번 문제까지 배웠어요. 자, 기억하고 계시죠? 걷기, 달리기, 점프, 스쿼트, 런지, 체스트 플라이, 램플 다운, 8번 높이 뛰겼어요. 자, 이거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노래 나오면 바로 시작할게요. 준비. 자, 걷기 할까요? 자, 셋, 둘, 하나, 걷기. 제작해서 걷기. 자, 팔까지 교차로 움직이고. 노래소리 잘 들리시고 쉬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빡 하셔야 돼요. 자, 걷기. 자, 이제 쉬쉬. 다음 분이라고 우리 달리기였어요. 팔 고정하고. 자, 쉬면 쉬고. 자, 시작. 팔 고정하고. 손도 뛰면서 갈 거예요. 자, 멈추지 않고 계속 해볼게요. 네, 손의 위치 어디든 잘 기억해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 두 발 점프했어요. 자, 준비하고. 준비. 자, 셋, 둘, 하나. 점프. 팔 같이 치면서 올라갈 거예요. 우리 다리는 동시에 올라갔다가 동시에 내려오기. 같이 운동하는 거야, 같이. 자, 네 번째 스쿼트. 다리 넓게 돌려주고. 자, 셋, 둘, 하나. 자, 앉았다 일어나기.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도 돼요? 네, 너무 스쿼트처럼 많이 안 내려가도 돼요. 어,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자, 우리 여섯 번째 동작. 허리 힘 돌리고. 자, 왼발부터. 자, 발 한 발 한 발씩 앞으로 왔다가 흔드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분들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이제 여섯 번째는 우리 체스트 플랭크였어요. 모은 상태로 그대로 옆으로. 5, 4, 3, 4, 셋, 둘, 하나.
가볍게 다리를 털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허리를 펴주세요. 이 상태로 허리를 펴주신 상태에서 앞으로 살짝 누워볼게요. 하나, 둘, 자, 호흡 최대한 내려가세요. 넷, 다섯, 저랑 무너지지 않으세요. 네. 다시 다리털기 한 번만 하고 저희 일어날 거니까 다리털기 발 양쪽, 아, 앞쪽으로 쭉 뻗어주시고 뻗어주기 할게요. 시작! 하나, 둘, 다리털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일어날게요. 자,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세 가지만 하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손목 발목 털어줄게요. 네. 손목이랑 발목 다 같이 털어주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허리를 크게 돌릴 거예요. 팔 쭉 펴주시고, 그 상태로 허리를 많이 많이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어깨를 많이 돌려줄 건데 어깨를 크게 크게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 꾸준히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오랜만에 했을 텐데 아, 네. 그래도 저희가 계속 알려드리니까 다들 잘하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다음 주 화요일에도 저희 비대면 경연대회 연습 4주차 나갈 거니까 대회 나가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도 너무 많으니까 다른 기관 선생님들도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촬영 인사.